이런 회사는 해외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까요? 우리나라의 한 IT 업체 사무실입니다. 한창 일할 시간인 오후 2시. 됐다. 지금 가만 두었어. 알았어. 직원들은 지금 각자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. 회사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여유롭습니다.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자리를 지키고 있던 직원도 갑자기 자리를 뜹니다. 갑자기 수영을 하러 가자니 무슨 말일까요?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한 층만 아래로 내려가니 수영장이 나옵니다. 이곳은 직원들을 위한 사내 수영장. 평일 대낮에 수영을 즐기고 있는 이들 역시 모두 이 회사의 직원들입니다. 네, 저희가 수영을 포함해서 근무 시간 1일 7시간이에요. 주 35시간. 그 시간만 뭐 언제 어디서든지 그 시간 동안만 일을 하면 네, 뭐라고 안 하죠. 수영하는 시간 어떻게 해요? 수영하는 시간도 포함. 쉴 건 쉬고 놀 건 놀고 또 좀 아침에 늦게 나오고 싶으면 늦게 나오고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좀. 자유로워도 너무 자유로운 회사. 이 회사의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? 선생님, 죄송한데요. 대표이사실은 어때요? 저희 방이... 따로의 방이 없어요. 그럼요. 사장실이라던가 뭐 대표이사실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이곳에서 같이 근무하세요. 그럼 사장님 자리는 어디신데요? 여기요. 직원들이 먼저 자리를 정한 뒤에 남은 책상 하나가 이 회사의 리더, 이원영 대표의 자리라고 합니다. 잠시 후 이원영 대표가 돌아왔습니다. 대표가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직원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지금 몇 시죠 지금? 몇 시죠? 2시 44분? 2시 44분? 근데 지금 사무실에 계신 분보다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좀 불안감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? 직원들이 눈에 안 뜨면? 전혀요. 직원들을 위해 회사 내에 분위기 있는 카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원영 대표입니다. 키즈룸과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업무 시간에 이 모든 장소에서 놀 수 있게 만든 회사 대표. 그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? 좀 놀면 안 되나요? 회사에서? 좀 놀면 안 될까요?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여기 다들 와 계신데 인간이 가장 자신의 역량과 그 능력을 열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자율성이에요.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. 마케팅부에서 일하는 김윤희 차장의 딸 현서는 올해 5살입니다.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 날엔 어김없이 엄마와 회사에 옵니다. 엄마 저는 맨날 오면 좋겠어. 왜? 좋아서. 그냥 좋아? 현서는 이곳에서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. 뭘 그러세요? 종이랑도 종이. 직원들도 현서가 불편하지 않습니다. 직원의 가족 역시 직원들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. 아기 데리고 오는 데 대해서 부담은 없어요? 부담은? 있으면 못 데려오죠. 언제든지 데려와도 환영해주고 보살펴주고.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33가지인가? 덕목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그 가정에서 전화가 오면 미안 좀 회의 중인데 좀 이따 통화할게 이것 하지 말자는 거. 가정 아이들과의 전화는 어떤 업무 보는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